안녕하세요. 아노바이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. 위험한 질문인데 이거. 자, 이 모형을 본다면 눈 아래쪽부터 얼굴 옆면까지 이어진 이 뼈가 이제 우리가 광대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. 뼈의 특징은 이렇게 부드러운 아치 형태의 뼈거든요. 통뼈가 아니라 생각보다 얇은 뼈예요. 얇아서 남성분들이 싸움이 난다면 제일 많이 다치는 얼굴뼈가 코뼈 다음에 광대뼈거든요. 자, 그럼 이 구조의 특징상 이거의 사이즈를 줄이는데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, 충분히 두꺼운 뼈라면 우리가 바깥에 살살살 깎아내면 이게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, 뼈 자체가 얇기 때문에 일단 많이 깎아줄 수가 없어요. 그 말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. 두 번째, 지금도 얇은데 깎아서 더 얇아진다? 그럼 구조적으로 너무 약해진다. 그러니까 뼈를 깎아서 수술을 하는 방식은 광대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피하는 방식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광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한다면, 요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광대뼈의 위치를 바꿔주는 방식의 변화로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. 그런데 뼈라는 구조물은 쉽게 움직이지는 않겠죠? 그러니까 이 위치 이동을 위해서는 한쪽이든 두쪽이든 절골이 좀 필요해요. 한쪽을 해서는 사실 완전한 이동은 어렵겠죠? 뒤쪽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한쪽을 절골을 하고 뒤쪽을 반 정도, 일부 정도를 줄여서 힘으로 약간 밀어넣는 방식이 이제 휘광대로 가는 방식이죠. 두 군데를 다 절골해서 이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충분한 이동이 가능은 하나, 앞뒤와 다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번엔 고정이라는 과정이 좀 필요한 거죠. 광대뼈를 위치를 바꿨다, 그다음 새로운 위치에 뼈가 잘 붙을 수 있게 튼튼하게 고정한다.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비고정식을, 장점이 있죠. 비고정식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. 어떤 장점이 있느냐, 고정핀이나 고정판이 안 들어가는 거고요.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되죠. 그런 게 이제 좀 장점인 거죠. 단점도 그러면 당연히 존재하겠죠. 변화의 폭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적다는 거죠. 두 번째, 더 큰 문제점은 말씀드린 대로 비고정식은 말 그대로 고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. 옛날에 팔다리 뼈가 부러졌을 때 고정하지 않았죠. 막대기 같은 거 대고 둘둘 묶어놨죠. 최근에는 왜 그걸 고정을 할까요? 왜 정형외과에선 그거를 과거의 방식에 탈피해서 뼈를 맞추는 것도 부족해서 살을 열고 들어가서 근육을 다 벌려서 부러진 뼈를 붙이려고 하는 걸까요? 예측 가능하게 회복되는 빈도가 고정을 하는 경우가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. 비고정식의 제일 큰 문제는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잘 될 수도 있으나 잘 되지 않았을 때의 가능성이 고정식에 비해서는 훨씬 높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잘 붙는 경우도 있고 잘 붙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. 비고정식으로 항상 문제를 만드느냐? 그렇지 않거든요. 고정식이라고 그러면 항상 잘 붙고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? 그렇지 않아요. 수술 술기와 수술하는 의사들에 따라 분명히 달라지긴 하지만 방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비고정식이 수술에 잘 된 경우와 안 된 경우의 진폭이 커진다는 거죠. 잘 붙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집니다. 비고정식을 하신 분입니다. 자, 요거는 뼈를 이제 이렇게 들고 찍은 모습이죠. 커트가 된 자리가 보이시죠? 뒤에도 아마 살짝 커트를 흠집을 냈어요. 그래서 밀어 넣은 겁니다. 넣었는데 양쪽의 결과가 좀 달라요. 이쪽은 잘 붙어 있고요. 이쪽은 사실은 붙어 있지가 않아요. 옆모습을 보시면 여기가 안 붙은 거예요. 밀면 이제 움직입니다. 이쪽은 반면에 잘 붙었죠. 얼마큼 밀어 들어가는지, 또 밀렸던 뼈가 그 자리에 있는지, 아니면 도로 바운스백 돌아오는지 예측 잘 안 되죠. 그 다음에 안 붙었을 때 이거 해결하기 어렵죠. 이건 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. 결국 재수술하는데 그럼 어떡하느냐, 제가 하는 커트라인이 여기가 아니거든요. 저는 훨씬 더 앞쪽부터 뒤쪽까지 가야 되니까 이쪽에 고정을 새로 해야 돼요. 그러고 난 다음 다시 앞뒤를 절골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죠. 그러고 고정을 하니까 일반적인 고정식에 비해서는 고정한 위치가 한 군데 더 늘어나는 셈이죠. 그래서 저는 이거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. 문제가 없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서 한 변화할 수 있는 정도가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고정식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. 고정이라는 불편한 방법을 선택한 대신에 조금 더 변화의 폭을 크게, 혹은 변화의 범위를 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고정식의 제일 큰 장점이죠. 퀵광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좀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는 좀 작은 변화를 원할 때, 변화를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. 퀵광대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광대의 문제가 좀 많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잘 됐을 때의 결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만큼 잘 예상대로 수술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도 고정식은 최소한의 안전선을 지켜줄 수 있는데, 퀵광대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작지만 있습니다.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